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조선은 왜란 호란을 겪으면서도 여태껏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죠. 누가?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의병이라고 부르죠. 임진년의 의병이었던 자들의 자식들은 을미년의 의병이 됐죠. 을미년의 의병이었던 자들의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개화기에서 구한 말,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에 놓이고 열강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던 시절,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싸웠습니다. 구한 말 의병 전투로는 크게 세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일어난 을미의병, 두 번째는 을사조약으로 일어난 을사의병, 그리고 마지막은 정미조약으로 일어난 정미의병이었습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황실 경비대인 시위대 병사들에게 체조 훈련이 있을 것이니 전부 훈련원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체조 훈련이니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모이라는 지시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시위대 전 병사들이 모이진 않고 절반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이고 보니 훈련은 핑계였고, 갑자기 순종 황제의 조령이 발표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현재 우리의 군대는 용병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상하가 일치하여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지은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들을 뽑고 그 외의 군대는 일시 해산하고자 한다. 느닷없는 시위대 해산 조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날이었던 7월 31일 순종 황제는 일제의 강압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도록 하는 조령을 작성했고, 이것이 미리 탄로나면 반발이 잇따를 것을 예정해 당장 가까이에 있는 대한제국군 시위대부터 훈련 핑계로 소집 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순종 황제가 이 군대를 해산시키기 몇 개월 전에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황태자를 순종 황제로 강제로 옹립했으며, 향후 대한제국 각 부처의 차관직을 전부 일본인으로 임명하겠다는 정미 7조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군이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막고자 전투를 준비하다가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일제는 대한제국군을 해산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순종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일제는 곧바로 대한제국군 해산 수순을 밟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위대 해산하는 날에 이 낌새를 알아차린 병사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순종 황제의 조령이 발표되기 전부터 일제는 병기창을 장악하고 그 관리를 일본군에게 맡겼으며 6만 발의 탄약을 압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제국군 군인들도 슬슬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에 집합한 시위대 인원들은 계급장과 소지하고 있는 도급료를 반납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군 해산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시위 1연대 1대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무력감과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박승환 대대장의 자결 소식은 터질락말락하는 대한제국군의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군의 일부 장교들이 병사들과 함께 무기고를 습격한 후 1연대의 1대대와 2연대의 1대대가 주축으로 무장을 한채 숭례문 부근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치렀습니다. 총성과 포성이 들리자 두개 대대 외의 다른 부대 소속의 대한제국 군인들 300여 명이 추가 합류하였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시가전이 전개되었고, 대충 대한제국군의 반발을 예상했던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병력을 지원했으며, 무엇보다 이미 숭례문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군은 숭례문 위에 올라가서 게틀링건으로 대응을 하니 대한제국군은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대한제국군 해산 명령에 반발하여 군인들이 일으킨 이 전투를 남대문 전투라고 합니다. 이후 8월 3일에서부터 9월 3일까지 한 달에 걸쳐 수도 방위대인 친위대와 지방군인 진위대까지 전부 해산되어 우리는 군대 없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그 해산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원주와 수원의 진위대들은 해산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켰지만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죠.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우리 군인들이 아니죠. 해산된 대한제국군의 군인들은 전국의 의병부대를 수소문해서 의병에 합류합니다. 이는 엄청난 인력지원인 것이, 이들은 정식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의병에 합류해주는 것만으로도 의병부대가 질적으로 크게 개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진위대의 항전은 불씨가 되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원주는 물론이고 강화도, 진주, 무주, 나주, 공주, 함평,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도 항전의 불길이 퍼졌습니다. 단순히 구 진위대 출신 군인들만 있던 것이 아니고 각종 의병들이 함께 하거나 자원에서 입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포수들도 많이 참가하였는데, 강원도 회양에서는 전설적인 명사수의 포수였던
홍범도도 참여를 하였으며 안중근도 황해도 인근의 의병부대에 입대해서 활동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규모가 큰 의병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의병장들은 각 지역별로 의병부대들이 따로 싸울 게 아니라 다같이 힘을 연합해서 서울로 진격해야 비로소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도 알게 모르게 유력 의병장들에게 밀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부유한 양반 출신의 의병장 이인영의 주도로 총 48개의 의병부대가 함께하기로 했으며 이인영은 이 연합의병부대를 13도 창의군이라고 명명, 이인영은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1만여 명이었으며 이인영은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진공작전을 수립합니다. 그간 의병부대는 확실히 조직적이지를 못해서 일제는 소규모 병력들과 여러 번 싸우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커다란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군사가 자그마치 1만 명입니다. 심지어 이 중 3천 명은 대한제국군 출신의 군인들이었어요. 해볼만한 싸움인 거죠. 하지만 허위가 이끄는 선봉대 300여 명이 동대문까지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대응에 막혀버려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이인영은 부친상을 치러야 해서 고향으로 낙향해버립니다. 총대장마저 없는 상황에서 13도 창의군은 차라리 해산을 해서 각계적으로 싸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서울 진공작전은 허무하게도 백지화돼버리고 의병부대들은 부대별로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정미의병하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구한말 의병부대를 상징하는 이 사진은 영국인 기자 프레드릭 맥켄지가 경기도 양평 부근에서 의병부대를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프레드릭 맥켄지는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The Tragedy of Korea라는 제목으로 실었고 그 기사에 이 사진을 실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자가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 같은데 열악한 조건이었을 텐데도 그들의 표정엔 결연함과 의연함이 동시에 느껴지죠. 나이가 굉장히 어린 학생도 있어 보이고 다들 총구를 들고 있는데 가운데 한 명만 제식 차렷 자세를 하고 있죠. 이분이 대한제국군 출신의 의병인 겁니다. 입고 있는 옷은 대한제국군 군복이에요. 정미의병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일제도 꽤 긴장을 했습니다. 만약 서울 진공작전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더라면 어떤 피해를 봤을지 모르는 거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겪은 일제는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수립합니다. 13도 창의군이 해산되고 나서는 주로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일대 의병부대들이 많았는데 점차 일본군과 싸우면 밀리다 보니까 남쪽 지역, 그 중에서도 전남 지역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도 한때 호남 지역에서 처음 발발했고 그리고 호남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제가 완전하게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는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 호남 지역을 강도 높게 토벌하는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수립합니다. 2000 병력을 투입시켰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정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에 걸쳐 의병 1만 7천여 명이 전사했으며 의병장만 103명이 전사했고 1000명이 넘게 체포되었습니다. 거의 학살이나 다름없었고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도저히 의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생존한 의병장과 의병 부대원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독립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을 소개해드렸는데 모든 전투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의병의 전투는 특히 열악한 조건에서 싸워야 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 한계, 아쉬운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결말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분들은 총을 쥐고 싸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과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진 빚이 상당합니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잠시나마 그분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